I just want to move on. So I have got to be strong. I know I have to go on. That's why. And now I know what to do. Although I know it hurts you, but I just can't follow through.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제가 머리를 확 잘랐죠? 제가 머리 하는 영상도 곧 올라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9월 가을 패션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옷이 아니고 다니엘 웰링턴에서 신제품이 나온다고 보내줬거든요? 이게 어젯밤에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시계인데요. 이 케이스가 고급져요. 제가 어제 미리 열어봤더니 되게 이쁘더라고요. 끈도 블랙이고 여기 알도 블랙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버랑 골드? 이게 로즈 골드인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골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로즈 골드 색상으로 달라고 했어요. 가을을 맞아서 이런 차분하고 심플한 색상이 나왔나 봐요. 테이프를 떼주고 오, 제가 지금 검은 옷을 입었는데 너무 예쁘다. 굉장히 멋스러운 소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 가을 신상은 이렇게 까맣게 좀 시크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블랙이라서 또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시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구독자들을 위한 할인 코드 밑에 이거 입력하시면 15%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타미 모자예요. 이거는 제가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저 남친 주려고 이거 시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써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지금 이렇게 종이 덧대 있어가지고 이거 선물로 주말에 줄 건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모자가 이게 까만색인데 작게 로고가 들어가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귀엽죠? 되게 모양도 이쁜 그냥 동그란 캡이라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오, 안에는 상표. 살짝 써보면 이렇게 되게 깔끔한 모자예요. 다음 것도 그러면 모자. 이것도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 하면 저는 갈색이 어쩔 수 없이 가장 기본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한 브라운 여기도 다크 옐로우라고 쓰여있는데 가을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머리를 어제 자르고 와서 이렇게 머리가 길었을 때는 이거 쓰고 양갈래 하면 되게 귀여울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모양도 딱 예쁘고 깔끔해가지고 네,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예쁜 구두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뾰족한 아코의 구두보다는 이건 샌들? 샌들이에요, 샌들. 여자분이라면 다 예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를 하나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발이 불편할까봐 이제 그냥 쉽게 주문을 안 했었는데 이거는 굽도 조금 낮게 나왔고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신어봤거든요. 발이 아플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밖에는 안 신고 나가 새 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집에서 신어봤을 때는 편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원단은 스웨이드고요. 꼬무조리 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지지해줘요. 그래서 이런 거 신어보고 싶었어가지고 네, 주문해봤는데 아 너무 예뻐요. 얼른 신고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것도 네, 이거 또 신발. 이거는 약간 뮬 슬리퍼같이 생긴 샌들인데요. 제가 슬리퍼에 엄청 빠졌잖아요. 요즘에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까지 이렇게 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어봤더니 편하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발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발이 편하고 굽 낮고 가을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갈색이라가지고 뭐 청바지나 뭐 치마나 이거 무난해가지고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조금 가을에 입기엔 추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가을 하울을 준비되니까 옷들을 주문하는데 8월에 시킨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한창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런데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두 줄이 그냥 들어간 거여가지고 그냥 편하면서도 뭐 아무 때나 막 신기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거 주문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은 드디어 옷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체크 자켓이에요. 이거는 조금 특이했던 게 앞쪽에 슬쩍 이렇게 요런 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짝 잘록해 보이는 느낌이면서 되게 특이하고 이쁘더라고요. 진짜 빈티지하고 너무 그 빈티지하게 예쁜 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브라운색이고요. 블랙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흰색, 까만색이 체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거는 다른 게 있어갖고 좀 색다른 색을 주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으로 시켜봤거든요. 평범한 재킷 기장? 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기장이고 패턴 자체도 진짜 빈티지하죠. 주머니 있고요. 그리고 단추는 이런 데. 근데 이게 어깨에 패드가 들어갔는데 조금 어깨가 되게 조금 넓어 보이더라고요.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잘 코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네, 스커트인데요. 갈색이랑 노란색 스커트예요. 확 튀죠? 길이는 약간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기장인데 제가 딱 보고서 너무 이쁜 거예요. 원래 기본 그 이미지는 블랙이랑 화이트였는데 제가 비슷한 치마가 있어요. 근데 그건 체크가 이렇게 작게 돼 있는 건데 이것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화이트 블랙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주문해보자 싶어갖고 노란색을 시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튀어요. 되게 튀고 완전 이거 하나로 포인트 빡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한 티셔츠에 뭐 이거 입고 청자켓 같은 거 입으면 진짜 귀엽겠죠? 뒷부분에는 트임이 들어간 거예요. 뭐 스판도 되게 짱짱해가지고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롱스커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제가 좋아하는 오프숄더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반했던 게 이 팔 부분이 되게 귀여워요. 특이해요. 박아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히면서 이렇게 주름이 막 생기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프릴로 돼 있어갖고 팔이 되게 특이하고 풍성하게 된 거죠. 전체적인 색깔은 브라운, 황토색? 아무래도 색감이 다 가을 색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소재는 면이어가지고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네,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다음은 긴팔 면 티셔츠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이한 부분이 여기 넥라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입으면은 이 끈이 이쪽에 가가지고 이쪽에 약간 노출이 있는 이런 옷이에요. 그냥 편하게 막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면이니까 정말 편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편하게 막 입기 좋은 티셔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도 없어요. 맨날 엄청나게 얇은 면이에요. 안에 택이 다 보이죠? 속옷을 입으면은 다 비칠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까만 속옷 같은 거 입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입어야 되죠. 이렇게 길이는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입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막 아무 막 청바지 뭐 어떤 자켓 이너로 입기 진짜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꺼즈면이라서 엄청 가볍고 네, 이거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갑자기 웬 민소매? 이러실 수 있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8월에 주문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질 줄 몰랐거든요. 골지 면이고요. 이거에 이제 트리점은 끈이 있어가지고 이거 리본을 직접 매는 거예요. 체형에 맞게 이렇게 올리고 싶으신 대로 이렇게 묶으시면 되고 이거 여름에는 이거 하나에다가 스커트 같은 것만 하나 입어도 되게 사랑스러운 룩을 만들 수 있겠죠? 내년 여름에 입으면 되지. 그리고 다음 제품 역시 계절을 잊은 아이템인데요. 짜잔! 잠옷이에요. 어차피 잠옷이니까 민소매여도 상관없잖아요. 일단 너무 이뻐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약간 실크 같은 느낌의 끈은 고무줄로 얇게 돼 있고 하얀 꽃들이 쫙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바지하고 세트예요. 잠옷도 예쁜 걸 입고 싶은 여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이너로 입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역시 갈색이네요. 제가 갈색 덕후가 됐나?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재질이 되게 시원한 니트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쫀쫀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몸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몸 라인도 예쁘게 해주고 제가 또 이렇게 좀 파인 브이넥을 좋아하거든요. 여기다 스커트 같은 거 입으면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예쁜 느낌이겠죠? 팔 길이도 7부로 돼 있어가지고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입으면은 진짜 날씬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노란 스커트예요. 저는 이런 머스타드 색도 가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요거는 릴넨이고요. 이 치마의 특징은 요 병아리 같은 색감과 밑에 이렇게 물결. 그냥 뭐 깔끔한 티셔츠에다가 요거 하나로 가볍게 입으면은 산뜻한 그런 룩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오랜만에 청바지. 여기 로코식스에서 바지 1위였던 바지였어요. 제가 주문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찢어져 있고요. 그리고 밑단도 찢어져 있는데 이거는 약간 길이 자체가 이제 발목 조금 위에까지 좀 짧은 기장으로 오는 느낌이에요. 깡통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그리고 막 아무데나 입어도 약간 멋스러워 보이고 그런 느낌 내는 청바지예요. 주머니 뒤에도 이런 식으로
식으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이나 워싱도 그냥 굉장히 이쁘게 빠졌고, 그리고 다음은 아이고 뭐 같나요? 자켓 같나요? 원피스 같나요? 둘 다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원피스로 입어도 되고 오픈을 하면은 자켓을 입어도 된다고 하는데, 좀 이거를 자켓으로 입기는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냥 원피스로 입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켓 모양으로 되는 건데요. 아이고 무거워. 이게 옷 자체는 좀 무거워요. 진주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밑단은 플리츠로. 저는 이거를 좀 단정화해야 되는 자리에 원피스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차분하게 결혼식이나 뭐 좀 그런 자리 갈 때. 진주 단추가 좀 켜요. 튀고 좀 이게 많으니까 화려해가지고, 다른 악세사리들은 최소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줘야 이 원피스만 딱 포인트 되게 해줘야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반팔 7부 소매 그런 니트고요. 꽤 쫀쫀한 제품인데 딱 봐도 진짜 기본 이너로 입기 되게 좋겠죠. 좀 차분하게 보이는 이런 네이비색을 시켜봤고요. 목 부분도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짜 깔끔하고 자주 입기 좋은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다음은 살짝 탁한 핑크 느낌의 원피스인데요. 얇은 재질이에요. 면은 아니고 주름이 들어가서 귀엽게 되는 소매고요. 요거는 포인트가 요 밑에 치마 부분인데요. 주름이 막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입는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조여가지고 묶어가지고 입는 원피스거든요. 라인이 들어가게 입을 수 있는 거고요. 펴가지고 입으면은 그냥 되게 편한 퐁퐁한 원피스가 됩니다. 색깔도 심플하고 원피스 모양 자체도 뭐 다른 무지로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심플하고 되게 편한 느낌? 그리고 가볍게 막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예요. 그리고 다음은 원피스예요. 이것도 역시 8월에 시킨 이런 민소매 제품인데, 자잘한 체크가 있어요. 체크가 되게 귀엽죠? 이게 끈을 자기가 묶는 거고, 그래서 어깨에 귀엽게 딱 포인트 되고, 또 여기 앞에 부분은 비스티에처럼 라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끈을 바짝 올려 입으면은 여기가 뭐 야하고 그렇지도 않고 그냥 딱 귀엽게 되더라고요. 또 여기 단추가 4개 있고, 이때는 그냥 편한 면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슬림하게 입을 수 있고, 또 면이라서 진짜 편하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자켓 같은 거, 가디건 같은 거 입어도 가을에도 충분히 이쁘게 입을 수 있고, 내년 여름에도 물론 이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은 뭔가 굉장히 풍성한 게 나왔죠. 오프숄더인데요. 전체적으로 하얀색인데 테두리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심플한데도 이런 데가 굉장히 너플너플하고 소매도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은근히 화려한 오프숄더예요. 좀 아래는 심플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가 되게 화려하니까 청바지 같은 거 하나에 딱 입으면은 깔끔하고 이쁘겠죠. 그리고 이것도 체크 원피스. 블랙 앤 화이트로 체크 된 거고요. 끈이 두 줄씩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은 좀 둥근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라인을 잡아줘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귀엽게 나오는 원피스예요. 뒤에는 이렇게 일자로 돼가지고 지퍼로 잠그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스커트예요. 여름에 이런 모양의 린넨 스커트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린넨은 아니고 조금 미끌미끌한 소재거든요. 랩 스커트로 해가지고 리본을 묶는 거고, 밑단은 이런 러플이 들어가서 샤랄라하게 생긴 스커트예요. 좀 깔끔한 블라우스나 그런 거 입으면 굉장히 러블리한 룩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스커트. 저 요즘은 이렇게 짧은 스커트를 그렇게 자주 입지는 않는데, 이거는 이런 데 되게 절개? 이렇게 선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거 입으면은 날씬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쁜 벽돌색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밑에는 이런 식으로 주름이 살짝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트 패턴의 조금 긴 자켓인데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딱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게 좀 기장이 긴 거고요. 이거 특이한 게
소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예 이렇게 안에 박혀 있어가지고 나 입었을 때 이렇게 소매 걷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주머니가 생긴 게 있는데 안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리고 따로 여미는 단추 같은 거는 없습니다. 딱 아 뭔가 옷이 심심하다 싶을 때 걸치고 나가기 괜찮겠죠? 그리고 다음은 로브예요. 로브. 밖에서 입고 다니는 로브라기보다 그 효리네 민박에서 이효리 씨가 입고 다니는 집에서 걸치는 약간 나도 그런 느낌으로 입어볼까 해서 주문한 거거든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비닐 같은 재질인데 전체적으로 꽃 무늬가 프린팅 되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끝에 부분이 파란색으로 파이핑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되게 특이하고 약간 오리엔탈적인 느낌? 끈까지 있어요. 거는 데도 있고 주머니가 있어요. 이건 뭔가 밖에는 입고 나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놀러가서 비키니 위에 입거나 아니면 저 진짜 집에서 입고 싶어가지고 주문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와 예뻐요. 기장이 길고 전체적으로 색깔이나 프린트도 마음에 들고 이런 파란색 파이핑도 되게 특이해서 마음에 드는 로브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귀걸인데요. 이거는 클립같이 생긴 금색 귀걸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얘를 껴보면 심플한 셔츠나 블라우스에 해주면은 시크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지금 제 단발머리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9월 가을 패션 하울 찍어봤는데요. 가을에 이제 날씨도 선선해서 요즘에 나들이 가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좋은 곳 가셔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